안녕하세요. EBS 문화센터 김상경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타고난 음치가 거의 없다고 하죠. 사실 그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감은 참 뛰어나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음친이 18번이라는 말이 원래는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해요. 워낙 음감이 뛰어나니까 굳이 18번을 연습할 필요도 없고요. 또 음치도 사실은 없는 얘기라고 하죠.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가락 배우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역시 춘천교육대학의 신혜영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개그맨 문경훈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문경훈입니다. 그리고 함께 그 우리 민요, 우리 가락 배워 보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나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문경훈 씨, 우리 어제 배웠는데 좀 네. 연습하셨어요? 저는 자꾸 이 머릿속에서요. 이 쥐불놀이가 네.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. 쥐불놀이. 예. 한번 해보시죠. 복습. 그러니까,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이러고. 그리고 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요. 예. 우리나라 가요에도 말이죠. 예예. 이런 민요를 바탕으로 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렇죠. 히트도 많이 치고요.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. 한번 해보시죠. 미랑머스 마리랑 같은 거.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. 물론 뭐 가요긴 하지만은 다 우리 가락을 바탕으로 그렇죠. 만든 노래인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. 네.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노래들이 뭐 가요 순위 차트에도 없고 그렇죠. 예, 부르는 가수가 몇 안 돼서 예.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. 예. 선생님 지금 문경훈 씨가 그 잠깐 노래 해봤는데 네. 어때요? 맛깔스럽게 잘 불렀나요? 제대로 하면 잘해요, 솔직히. 잠깐 보여주는 거라서 좀 잘 못했나 본데, 만약에 예. 다시 한번 해보시면, 쥐불놀이 하듯이 예. 돌려가면서. 그렇죠. 시작.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, 봐요, 봐요. 어땠죠? 예. 예. 어우, 느낌이 와요. 예. 바이오가 그냥, 예. 바이오, 바이오가 아니라, 바이오, 바이오. 어째 예. 그 돌리는 맛이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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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금씩 알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일단 그 맛을, 멋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아마 첫 걸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오늘은 선생님 어떤 걸 배워보나요? 오늘은 그, 우리 이제 음악은 서양 음악이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음을 뭐 떤다. 네. 그 다음에 음을 뭐 뒤로 끌어 당긴다. 그 다음에 음을 끌어 올린다. 이런 음이 있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가 좀 이제 예, 예.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래요. 네. 음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학교 종이 땡땡땡. 이러면은 웃기죠? 그 다음에 학교 종이 땡땡땡. 이러면 웃기죠. 예. 이상 어색하고. 그 다음에 예. 떨어요. 학교 종이. 이렇게 하면. 예. 근데 우리 음악에서는 그런 게 맛이 들어가야. 예. 예. 우리 민요에는 그게 또 특징이죠. 예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맛을 보는 시간을 오늘 좀 예. 할까 합니다.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먼저 좀 선창을 좀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 저희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선생님이 불러주실 게, 이제 먼저 보여주실 게 여러분 이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 다 아시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그 노래가 조금 이렇게 뭐 막 신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의 그 음악은 뭐 한이 좀 서려 있다. 많이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오늘 또 배우는 그 리듬이 중머리이기 때문에 중머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그 좀 느리면서 네. 좀 한도 섞이면서 아까 요성과 추성과 퇴성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좀 이렇게 뜨는 기분이 아니라 조금 깔아앉을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맛을 아는 것이 예,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오늘은 네, 새야새야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 예. 자, 그럼 선생님 먼저 듣고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새야새야 떨어지면
슬퍼요. 예, 좀 예. 글쎄요. 부르고 나니까 저도 조금 슬플라 그러네요. 예. 예. 날씨도 요새 추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래도 예. 예, 그래도 뭐 그 또 우리의 맛이기 때문에 네. 맨날 기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슬픔 속에 우리의 또 배어 있는 맛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예. 여러 방면으로도 배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예. 아, 예. 상당히 매력 있는데요. 그 구성지다고 하죠. 네, 예, 구성지다. 예, 그런 그 느낌도 오고 선생님 그 음성을 지금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독특한 떨림이 있어요. 네. 예, 그게 아까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우리 가락에만 있는 네, 특이한 떨림이죠. 예, 예. 서양에도 떨림이 있죠. 그래서 뭐 바이브레이션, 비브라토 이래갖고 네. 노래를 이제 부르면 그 노래를 뭐를 하나 좀 불러보면 그 서양 노래를 불러서 표시가 날 테니까 이런 네. 거 있잖아. 이제 서양 노래를 부르려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네. 눈도 좀 이렇게 해서. 네. 저번 시간에도 민요를 배우는데 이제 특징적인 거 말씀드린 적 있죠. 첫 박에 이제 강을 불러야 돼. 강을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그 음을 세게 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커지거든요.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눈에 보이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가 어떻게 했어요? 음을 떨었어요. 떨죠. 예, 떨었죠? 떨려서 떨은 게 아니라 예. 이제 거기에서 떨었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잘잘잘 떠는데 우리는 이 떨림이 굉장히 폭이 넓단 말이죠. 이렇게 떠는 것도 있고 이렇게 떠는 것도 있고 또 콧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떠는 것도 있고 이 떨림에 따라서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요. 아. 그래서 이 떨기를 잘 떨어야 예. 예. 아, 저 지방 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떤다든지 예. 이렇게 떤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색깔이 달라지면서 예. 그게 달라지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